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. 네, 저희 공연은 원래 이제 스탠딩 개그도 하겠죠. 판토마임도 좀 하게 되고요. 마술도 좀 하게 되고 개쇼라고 그래가지고 저 비진 개들이 또 나옵니다. 개쇼도 하고요. 또 해외도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또 나옵니다. 세계적인 스타들을 좀 패러디를 해서 공연을 하게 되고요. 또 다양하게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게 조금 뮤지컬 스타일로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롭게 꾸며봤고요. 출연료는 사실 제 출연료인지 몰라요. 아니, 출연료를 형빈이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고 형빈아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출연료는 사실 뭐 나이 많은 제가 다 가져야겠죠. 7월 달에 홍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요즘 뭐 시대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.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개그맨들이 돌돌 뭉쳐가지고 좋은 웃음을 선사하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으면 하는 바람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좋은 웃음을 선사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공연을 기획을 했고 또 많은 후배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그 후배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. 네.